이번 무자년 복시 장원 급제자 심정우입니다. 제가 왜 공주와 혼인을 합니까? 공주자가 계산 자네를 지목했네. 출사 못하는 부마 따위 절대 안 합니다. 신부 우제배 공주마다 복시한다. 완전 천상 부마구만. 부마는 재혼도 첩도 못 드리는데. 공주와의 혼인부여 상수를 올리는 이유는 내가 출사를 못하는 것이 조선 최고의 자원 낭비이기 때문입니다. 8년을 한결같이 지치지도 않으십니다. 아녀자들도 지키는 정조가 뭐 힘들다고 이리 상소를 올려대는지. 지금 처녀 귀신 괴담 때문에 세자의 가래를 미루자는 것이오. 소첩, 세자 혼사를 성사시킬 임무를 찾은 것 같습니다. 도성한 원료를 핑계삼아 세자저와의 혼인을 막았으니 그 원료를 없애면 일이 해결될 듯합니다. 그럼 정우 네가 맹박사의 세 딸을 두 달 안에 모두 혼인시키도록 하거라. 네? 소신이 어떻게 혼인을 시킵니까? 만약에 성공을 하면 네가 올린 이 상소를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 그러나 실패하면 이 사약을 마셔야 할 것이야. 홍월객주 박물장수 중에 중맹이 탁월한 자가 있네. 여주댁이라고? 중매하기 좋은 날씨다. 여주댁? 저와 지미가 북촌 사대부만 상대한다는 완판요? 중매의 신 마티오? 제가 중매를 선상은 금실이 좋고 자녀가 잘생기는 탓에 딸 가진 댁에서 저를 좀 더 많이 찾습니다. 제 눈엔 보여요. 서로 어울리는지 아닌지가. 연분을 알아보는 능력을 타고났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중신 한번 서볼까요? 만인의 사생활. 혹 미혼금 소설이 마음에 드십니까? 아무리 지어낸 이야기라 해도 근원이 있는 법. 내 그것을 알아 저자의 진위를 파악해야겠다. 이런 십장생 진상. 그 여주댁이란 장사치가 혹시 백준 아리? 나는 너에게 중매를 의뢰하러 왔다. 혼기에 찬 자녀가 있으십니까? 자녀 없다! 본래는 6월이 되기 전에 끝내야 하며 이번 일은 어명으로 중매 과정을 미리 나에게 고시하고 기한은 두 달, 상대는 광부로만 해야 하고 모든 과정을 나리와 함께 한다. 세상에 동시에 혼례를 하기엔 집이 턱없이 적네요. 저는 여러분들의 만족스러운 혼인을 책임질 여주댁입니다. 첫째는 예쁘나 조건이 까다롭고 처녀귀신이부터 행실이 난잡하고 둘째는 바느질이 능하나 성격이 포악하여 막말을 일삼고. 미친놈이 우리 어머니 보고 노망났다 그러는 거야? 미친놈! 셋째는 성적 취향이 의심스럽다. 그림까지 이리 잘 그리시다니 대감님께서 못하시는 게 없군요? 언니는 중매쟁이를 왜 하는 거예요? 설레서? 나 쌍연술사인가 봐요. 연분을 알아보는 산신이래요. 과부인 나는 이제 평생 설렐 일 없잖아요. 설레서도 안 되고. 그럼 나는 어떤 여인이 어울리겠느냐? 왜 다가오느냐? 아이 깜짝이야. 제발 내 옆에서 떨어지거라. 아이 진짜.